참 때로는 믿기도 했어요. 왜 나를 이렇게 하시는가라는 그러한 일을 했죠. 그래, 한 가지 참으로 은혜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지금 저희 신학교 학장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 예언하시기를 요셉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당시는 집사였죠. 그렇게 해서 통신신학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 저는 꼭 뭐, 하나님께 부름받고자, 모세처럼, 또 우리 몽하미 목사님처럼 그러한 소명을 가지고자 하는 그런 건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 말씀이 더 알고 싶었고, 갈증이 났었고, 그때 당시, 하나님 말씀을 좀 깊게 배워요. 하나님 알려면 깊게 배우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적인 그러한 그때 당시의 믿음이 남들보다 조금 더 있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시작을 한 것이 전도사, 선교사로 파송받는 그러한 영광도 얻게 되었어요. 하지만은 늘 하나님 믿고 전도사 자격증 받으면 저는 어떻게 참 금방 어떻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 늘 왠지 마음에는 항상 공허와 그 갈증은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그런 공허와 갈증은 정말 더 심해지는 거라서 왜 이러지? 기도하면 할수록 또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그런 것인가라는 정말 알지 못한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쭉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전도사, 선교사 파송을 받고 했는데도 늘 마음에는 한 구석에는 공허함과 그 하나님께 대한 갈증이 얼마나 심했고 남들보다 왠지 굉장히 고독했어요. 때로는 핍박과 모든 것 가운데에서 때로는 아 이거 아닌데 전도사라는 사람인데라는 그러한 나 자신에게 질문을 그렇게 하기도 했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몽암이라는 교회에 어느 목사님이 정말 빵점짜리 인생에서 라는 그 책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왠지 표지에 빵점짜리 인생은 어떤 것이며 참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이렇게 간증수기였는데 그 목사님의 수기를 정말 밤새 두번세번 읽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릎을 탁 쳤어요. 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몽암이라는 곳에서 공과 싸워가면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애쓰시는 빛과 이름도 없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러한 목사님도 계신데라고 어느 정도는 제가 그 책자를 읽고 또그 CD를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 여기 목사님은 공과 싸우셔서 산나물 캐다가 교회를 지셨대라는 그 한마디의 그 소리가 제 마음속에 파도처럼 물밀듯이 잔잔하게 다가오는데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눈물과 함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용기가 생기고, 그래, 나도 어쩌면 할수 있을지 몰라. 그래, 나도 하나님 일을 계속 할수 있을지 몰라. 근데 나는 아직도 약하고, 나는 아직도 세상 것에 좀더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너무 불편한 것을 있으면 저는 안 돼요. 좀 이래도 이렇게 잘 정돈되고 깨끗하고 그런 좀 완벽주의 그런 성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야 되는데 나는 이게 뭔가라고 항상 그러는데 몽하미 목사님의 그 간증
사무수기를 보고 제가 두 번, 세번 다시 한번 읽고 거기에서 정말 이런 목사님도 계시네. 그러면 나도 전도사 생활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정말 쓰임 받을 수 있을 거야라는 그냥 막막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속 못 교회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의 가정을 구원시키기 위한 그러한 꿈을 가지고 다시금 기도하며 일본 교회를 섬기게 되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에 항상 공허와 갈등은 끊임없이 제 자신의 두 가지 마음이 싸우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이사야서 42장 6절서부터 7절 말씀을 저에게 정확히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말씀에 섬들아 그 거민들아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섬은 곧 여기 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구나. 우리 몽아미 목사님처럼 정말 그 하나님 말씀을 하나 붙드시고 이렇게 순교자 같은 그러한 각오로 사시는 그런 목사님도 계시는구나라고 저는 다시금 이사야 42장 6절부터 7절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정말 엉엉 울면서 회개하며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 주십시오. 정말 연약하고 어느 종보다도 누구보다도 얘기도 할줄 제대로 할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하나님께서 여기 있사오니 추수할 일꾼이 많다는데 갈 자가 없다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저를 찬송가 502장에 제산을 넘어 헌곡에 가도라는 찬송을 부르면서 저는 정말 울음바다가 되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도 생활은 현실은 전혀 바뀌는 게 없었어요. 오히려 더 어려움이 있다고 할까요? 세계에서 모두 아시는 것 같이 2011년인가요? 2012년인가요? 지진이 대지진이 미야기 케냐에 대지진이 왔어요. 그때 저는 집에 있었습니다. 집에 있었는데 정말 저희 한국 사람들은 지진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북에서 전쟁이 쳐들어와서 있는 줄 알고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 제가 무의식 중에 딱 지진이 나는 찰나에 하나님 잘못했어요라는 말을 나도 모르게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막 주마등처럼 나는 이제 여기서 죽었구나. 그래서 나중에 지진이라는 걸 알았는데 하나님께 그동안에 영혼들 에스겔 말씀에 내가 그 영혼들을 네 피값에서 찾겠다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 와 박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정말 전도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라고 매일 지진 때는요 전기도 나가서 이렇게 춥긴 하는데요 할 거라고 기도밖에 없어. 이불 뒤집어쓰고 깜깜한 데서 할 거라고는 하나님께 기도할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진이 나서 이제 조금씩 회복이 되었는데도 다른 한국인들은 한국에 나가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 했는데 저는 전혀 한국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어른들이 먼저 세 분이 계셨는데 제가 집에서 돌봐드렸고 시어머님이 혼자 남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시어머님을 돌봐야 하고 저희 농촌 생활에서 도저히 한국에 나갈 수 없는 그러한 형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한국에 나갈 때마다 저는 울면서 하나님 참으로
어찌해서 저는 이렇게 시험이 많은가요라고 울기도 하고 많이 그랬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연단하.